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한국과 카메룬의 경기가 한국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난 코스타리카전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카메룬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한국은 9월 A매치를 1승 1무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동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입지는 명확해졌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감독은 월드컵 성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면 됩니다. 물론 벤투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까지입니다. 벤투 감독은 최전방에 손미 선수를 두고 황희찬, 정우영, 이재성 선수를 2선에 세웠습니다. 중원에는 황인범과 손준호가 자리했고 수비에는 김진수, 권경원, 김민재, 김문환,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습니다. 예고한대로 정우영, 손준호 선수 정도만 추가적으로 변화를 줬고 나머지는 기존의 베스트 11이 출전했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여전히 경쟁체제인 것 같습니다. 승리를 강조했던 벤투 감독은 정말 승리를 위해 선발 명단을 구성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카메룬을 몰아붙였고 결국 전반 35분 손미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며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재성 선수를 빼고 권창훈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이후 후반 16분에는 황희찬 선수를 빼고 나상호 선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7분 정우영, 손준호 선수를 빼고 황의조, 정우영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7분 부상으로 쓰러진 황의조 선수를 대신해 백승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는 두 경기에서 단 1분도 기회를 받지 못하고 9월 A매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지만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활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아쉬운데요. 이번 소집에 불렀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테스트를 해봤으면 했는데 벤투 감독은 생각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건 이강인 선수의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죠. 이렇게 좋은 시기에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볼 수 있었지만 벤투 감독은 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반까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후반에는 황인범 선수 자리에 이강인 선수를 투입해서 경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 카드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했지만 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이강인 선수는 사실상 카타르 월드컵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지만 두 경기에서 단 1분도 기회를 주지 않은 걸 보면 벤투 감독은 자신의 플랜 A에서 벗어나는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건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현준 선수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강인, 양현준 선수를 깜짝 발탁하며 새로운 조커 카드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 두 선수를 모두 활용하지 않으면서 벤투 감독은 플랜 A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나상호 선수는 벤투 감독 체제에서 월드컵에 갈 자원이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를 한번 활용해봤으면 했는데 역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벤투 감독은 평가전이라고 해도 확실하게 결과를 얻는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벤투 감독은 훈련을 통해 선수들을 점검하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월드컵에 갈 26명의 최종 명단도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드컵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역사상 처음으로 4년 동안 팀을 이끌며 예선을 통과해 본선으로 가는 첫 감독, 벤투 감독이 훌륭한 성적을 내면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